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 따라합니다. 다비다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모범. 네, 오늘은 다비다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변화가 또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욥바라는 지역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56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다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다? 돌아가라. 이 다비다 돌아가 같은 뜻인데 다비다는 아람어고 돌아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뭐라고요? 여제자였다. 그리고 이 도르가의 행적을 표현해주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딱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여제자였다. 제자였다.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주로 이 제자라는 표현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마데테스. 마데테스라는 뜻은 주로 이 남자들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할 때 이 남성을 표현할 때 이 마데테스,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제자라는 뜻 마데테리아 이 뜻은 여자를 향해서 여제자라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비다는 공식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겠죠. 여자 중에서도. 그러나 공식적으로 표현된 여제자라는 표현 중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된 인물이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많은 여자들 중에 제자라는 표현을 쓴 여자는 바로 이 여자밖에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또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심히 많이 했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 심히 양의 뜻도 포함되지만은 항상 always 항상 구제하는 일 또 사명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살아가면서 선행과 구제한다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읽게 되었는데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나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뭐가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 드려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기억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 여인의 삶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후에도 인정받는 삶이었다. 첫 번째 이
다비다의 신앙의 모범, 이 다비다이라는 이 여인의 삶은 죽은 후에도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살았을 때도 인정받았지만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 돌리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36절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여제자였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 욥바 근처인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 욥바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으로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모든 과부, 과부가 얼마나 많았을까? 모든 과부가 와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청승맞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르가가 이 죽은 이 여인이 그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은 죽은 후에도 진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첫 번째, 잘 죽었다. 그런 평가가 있죠, 그죠? 웬만해서는 이런 평가받기 힘들어요, 그죠? 첫 번째, 잘 죽었다. 속이 후련하다. 그런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돌아가셔서 서운하지만은 뭐 할 수 없지. 이건 뭐예요? 그냥 쏘쏘. 그럭저럭 그냥 살다 가셨다. 이런 표현이고,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참 아까운 사람 죽었다. 정말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안타깝게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그래도 어떤 사람에 대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을 때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장례나 잘 치러드리고 잘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울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느닷없이 어떻게 베드로한테 살려달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옆 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 보내서 갔더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또 이성의 논리로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체념하고 단념하고 또 끝이라고 정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아, 이 여인이 죽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는 거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느닷없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 여러분, 베드로도 남자 아니에요? 겉옷을 보여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옷을 과부들이 그것도 갑자기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상하게 표현해서 속옷이지. 빤스예요, 빤스. 근데 이걸 누가 지어준 거예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그 불쌍한 과부들, 나이 드는 과부들 향해서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옆에서 울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다.
이런 구제를 많이 했다. 이런 선행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진정한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죽은 이후에 이 답이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여인처럼 죽어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몸은 첫 번째, 죽음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합니다. 다비다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았다. 이 여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 이 여인이 아마도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황상 이 여인은 젊어서 과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여인의 이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비다 도르가는 똑같은 말인데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보통 썼던 이 언어가 아람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영양,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향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런 이름, 별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젊었다라는 거죠. 또 눈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눈이 총명하잖아요, 그죠? 저희 딸하고 제 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어릴수록 젊을수록 눈이 맑고 총명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이 여인,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젊고 아름답고 눈이 맑고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젊어서 정말 불운이 닥쳐옵니다. 어떤 불운이요? 남편이 일찍 죽는 그런 불운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이후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했겠죠. 또 자신의 신전을 한탄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끝없는 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달란트가 뭡니까?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좋으면 속옷 꽃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사람이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와 처지가 같은 이 과부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과부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옷을 지어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감이 상당히 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고독과 속옷을 제비뽑고 나눠 갖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은 사람 피 흘리면서 죽은 그 시체에 그 입던 옷을 여러분 갖고 가서 입겠어요? 웬만하면 안 입어요, 그죠? 저도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이후에 양복이나 뭐 와이셔츠, 넥타이 제가 메고 그러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피 철철 흘리면서 그 입었던 그 옷, 속옷, 겉옷, 그걸 빼서 제비뽑아서 날아갔고 서로 빼앗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옷이 그만큼 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또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편,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주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은 율법상 5분의 1을 보태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토색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 삭개오는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온갖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자신의 죄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께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을까? 토착한 것이 없을까? 상처 준 거 없을까? 여러분 영적인 깊이는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깊이는 바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말년에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스스로를 편하게 어떻게 표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가 점점 많아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 죄가 더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가 더 보이죠? 아니에요. 자기 죄가 더 보이고 자기 허물이 더 보이고 더 자기 어떤 그 속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깊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함불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내 처지도 딱하지만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살았고 사명 따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비다처럼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딛고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다비다는 삶을 통하여 전도자가 되었다.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1절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이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거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기적만 맛본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욕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욕바 사람들이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온 욕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을 온 욕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의 행적은 그 이전까지 삶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기록되어졌고 더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런 삶이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의 삶이고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참 큰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 다비다는 온 욥바 사람이 그의 사건을 알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삶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강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 축복하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제자라는 칭호를 받은 여인은 바로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모범, 큰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람 우리가 내 죽음 뒤에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 부립니까? 왜 자꾸 과욕을 부립니까?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존경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비다는 실패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했고 사명의 길을 갖고 사명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의 삶의 간증, 내 삶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여제자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